그러면서 야, 좋다. 막 이런 약간의 감탄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천이라고 보기에는 숙제를 내드렸죠. 두 가지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내 보폭을 재라. 집에 가서 3cm 자든 줄 자든 해서 보폭을 한번 재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폭 몇 cm 정도 나오시던가요? 70, 40, 6, 5? 좋아요. 자, 뒤꿈치에서 앞 발가락까지 되셨나요? 엄지발가락까지? 그렇게 되셨고, 뒷 엄지발가락부터 앞 엄지발가락까지 되신 분도 계시나요? 그건 아니고?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숙제를 드렸을까요? 땅이든 건물이든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부동산으로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좀 덜한데요. 원장님이든 저든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막뭐 질문하는데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걸어 다녀나. 그게 이 땅의 평수가 제대로 나왔느냐, 이 건물의 면적이 제대로 나왔느냐를 제가 한번 중얼중얼대면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4차선 도로인데요. 땅이 7,000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출발을 쫙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지목은 임야. 임야였단 말입니다. 출발을 했는데 제가 좀 질문 받고 하느라고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가 늦게 도착을 했겠죠. 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처럼 여기다 차를 쭉 세워놓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부동산을 좋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 좋다. 막 이런 약간의 감탄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선배님들이신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왜 좋다 그랬을까요? 이거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죠. 도로에 붙어 있는 건 알고 출발했어. 그죠? 지목이 뭐라 그랬죠, 제가? 임야라면 상상 속으로는 아, 4차선에 붙어 있는 산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차가 들어왔고 여기 안에 모여 있죠? 그랬던 얘기는 현장에 가보니까 다 평평하게 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 가자마자 느낌이 좋죠. 그죠? 근데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 이건 전혀 상상 못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딱 눈짐작으로 보니까 평평하게 밀어놓은 건 3,000평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옆에서 볼까요?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7,000평이야. 여기는 못 밀어. 하도 높아갖고. 근데 여기서 갖고 이 땅이 7,000평인 줄 알고 와, 좋다 그러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땅이 이렇게 밀려져 있으면 그게 경매 나온 거려니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7,000평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재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폭을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재보고 만약에 이렇게 잘려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재보고 여기서 이렇게 재보면 100% 줄자처럼 재는 것 같지 맞진 않겠지만 이거 3,000명밖에 안 나오네 이걸 아실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이걸 경매로 샀다 라고 하면 평당 10만 원짜리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으로 갈까요? 100만 원으로 갔을 때, 뭐좀 과하게 말하면 이거 아예 못 쓰면 200만 원짜리 산 겁니다. 맞죠? 100만 원 너무 싼데? 거기 150인데? 아니야. 내가 사보니까 못 쓰는 땅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200만 원도 넘게 주고 산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땅이나 서울에 있는 건물은, 서울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요렇게 자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정확해요. 요거는 조금
컨디션에 따라 조금 벌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해서 보니까 좀 큰 부동산에서 활용을 하시고 건물을 잰다거나 서울에 있는 땅은 뭐 50평, 뭐 30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은 정확하게 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추가 미션이 뭔지 아시겠죠? 부동산에 가시면 항상 걸음걸이로 재고 줄자도 재면 더 정확하잖아요. 저 정확하죠. 제가 줄자도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는 줄자 아세요? 엄청 긴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경찰 분들이 갖고 다니는 미는 거 있어 이렇게. 나 한때 그거 사라 그래갖고 여러분 선배님들 다 그거 차에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 가면 어 그거 안 갖고 왔네. 왜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 안 갖고 다녀도 될 수 있는 요거를 제가 추천해 드린 겁니다. 이게 훨씬 정확하죠.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땅은 이거 갖고도 몇 번을 재야 돼요. 이렇게 큰 줄자를 갖고 가도. 그래서 걸음걸이로 그냥 이렇게 걸어보면 100, 뭐 이렇게 100걸음 이런 식으로 100걸음 금방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땅은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라는데요. 자, 여기 보폭을 재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아, 내가 이제 70cm니까 한번 걸어봅니다. 뭐부터? 먼저 거리를 재봐야겠죠? 아, 우리 집에 5m 정도 폭이 나오니까 이렇게 걸어보면 나오겠지. 분명히 틀릴 겁니다. 5m가 덜 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항상 탐구를 주장하는 겁니다. 진짜 해보라고. 이게 지금 10분 걸려요? 10초밖에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해보셔야 됩니다. 걸어보면 뒤꿈치부터 쟀다 그러면 딱 두 발짝을 딱 뛰는 순간 뭐예요? 앞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밖에 안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딱 쳐갖고 마무리를 딱 치면 거기에 내 발 사이즈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사이를 재갖고 이렇게 출발해야지. 여기서부터 땅의 시작을. 내가 40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제가 안 시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시켜봤으면 우리가 진짜로 해보라고. 이게 맞는지. 그리고 처음에 왜 안 맞는지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분명히 내가 70인데 왜 그것도 안 나오지? 더 나오지? 모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재보라고 그랬죠 또? 여러분들 신발 벗고 발 사이즈 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발 사이즈가 250이다.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실제로 발은. 재보고 걸어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천을 해봐야 뭔가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별거 아니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돈 많이 들고 노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항상 그 부분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